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무슨 네, 요일이죠? 오늘은 목요일. 야, 그럼 무슨 날? 골목축구 하는 예. 날.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일단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화요일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즌이었어요. 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입국한 기념으로 1920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탑5를 뽑아봤습니다. 야. 전 날짜 순으로. 시간대별로. 네, 날짜 네. 순으로 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2019년 11월로 돌아가서 상대팀은 츠르베나 지베즈다라고 아, 이제 세르비아, 레드스타. 네, 네.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원정, 그러니까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운 팀이에요. 이제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넣었습니다. 두골 넣었다고 저희가 탑 모멘트에 넣진 아, 않았죠. 그렇죠. 네. 왜 손흥민 선수의 두 골이 의미가 있었냐면 유럽 통산 123골을 달성을 했어요. 뭐 함부르크, 레버쿠젠, 토트넘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요. 지금 차범근 레전드, 우리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범근 전 감독의 기록이 121골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골을 추가하면서 경신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경기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정 가기 전에도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약간 이제 말이 많았던 약간 네.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뭐 안드레 고메스 선수와 이제 좀뭐 네, 그런 사고가 안타까운. 있었죠. 예.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멘탈적으로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그때 그 상황 이후에 이제 흔한 말로 멘붕. 그쵸. 정말 딱 봐도 멘붕이 온 느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사실 저는 포체티노 감독이 안 뛰게 할줄 알았는데 엔트리에도 넣었고 그리고 선발로도 뛰게 했고 거기서 손흥민 선수 두 골까지 넣었다는 게 상당히 멘탈이 강한 선수다의 그런 증명하는 이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골을 넣고 또그 부상을 당했던 안드레 고메즈를 선수를 네, 향한 또 세레머니로 세레머니를 했죠. 예, 굉장히 또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2019년 12월로 가보면은 발롱도르 시상식이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30위 안에 이제 후보가 들은 것만으로도 뉴스가 상당히 그쵸. 많이 됐는데 22위에 야, 들었습니다. 대단하네. 이게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기록이었고요. 그 현장에 갔었죠, 이명수 네, 기자가. 그때는, 네, 그때 제가 파리에 취재차 갔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기자가 저랑 아마 일본 기자, 중국 기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 선수 한 명이잖아요. 그쵸. 아,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하하, 제가 상 받는 역시. 것도 아닌데 괜히 좀 뿌듯하고 사실 이제 유럽 축구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 선수가 잘하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저도 좀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상당히 뿌듯하고 그리고 또 그때 손흥민 선수 뭐 뿐만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있었어요 그때. 아, 그 어린 네, 이제 선수들. U21 선수에게 주어지는 코파 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이강인 선수도 탑10 중에서 9등을 했었고 상당히 유럽에서 인정받는 유망주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발렌시아 구단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또 공식 네. 사이트에서도 한 적이 있고, 네네. 예, 그런 기억이 나네요. 뭐 발롱도르 시상식 이후에 며칠 안 있다가 이제 4일 뒤 네네. 또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상당히 이제 회자가 많이 되는 골인데 손흥민 선수가 벌리를 상대로 뭐 지금 70m냐 75m냐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뭐 제가 봐서 저는 일단 75m로 하겠습니다. 80야드. 80야드. 뭐 영구 교수님 80야드라고 하더라고요 또. 네네. 그래서 일단 75m를 단독 드립을 해서 이제 골을 넣었던 경기가 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무리뉴 감독이 그랬잖아요. 호나우두, 야. 손나우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의 골이 프리미어리그 12월의 골, 이달의 골 수상을 했었고 그리고 뭐 지금 영국 BBC가 발표한 시즌 베스트 그쵸. 골에도 손흥민 선수 골이 들어갔고 지금 뭐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투표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지금 올해 골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까지 손흥민 선수가 1등이에요. 와, 네, 이거 뭐. 뭐 무난하게 시즌 베스트 골을 가져갈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번에 푸스카스상을 타지 않겠나라는 상당히 그런 예측이 관측이 됐었죠. 있었으나 예. 네, 아쉽게도 그 시상식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뭐 안타깝지만
네, 됐고. 뭐 어차피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일단은 최근입니다. 네, 최근이죠. 7월로 돌려보면 아스널이랑 북런던 더비를 했어요. 북런던 더비가 뭐 아시다시피 토트넘과 아스널의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있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겨야 유로파리그를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였는데, 그쵸. 일단 초반은 안 좋았어요. 라카제트 선수가 예. 멋있는 중거리 슈팅을 때려넣는 바람에 네. 0대1로 끌려가다가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 네. 그리고 뭐 후반 막판에 알더베이럴트 선수의 헤딩골을 돕는 코너킥으로 예. 1골 1도움으로 예.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1골 1도움을 추가하면서 10-10 10골 10도움 달성에도 성공을 했죠. 이 당시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데브라이너 네 데브라이너 선수와 손흥민 선수만 그쵸. 10-10을 달성했다라고 네. 상당히 영국 언론에서도 주목을 많이 했었고요. 그쵸. 일단 10-10 클럽이라는 게 골도 골이지만 도움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반대로 말하면 도움도 잘해야 되고 골도 잘 넣어야 되는 선수가 할 수 있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데브라이너 선수와 단 두 명이서 텐텐 클럽에 그 당시에 가입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시즌 막판에 살라 선수가 네. 또 이제 10골 10도움을 돌파를 했었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경쟁이 치열한 리그인데 10골 10도움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선수가 골 넣는 능력도 있고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 팀으로서는 네. 이제 굉장히 무조건 필요한 선수 중에 하나고 네. 또 팬들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 10골 10도움을 했다는 거는 이제 총 20개 공격 포인트를 네. 했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프리미어리그가 38경기고 물론 손흥민 선수가 그걸 다 뛰진 않았지만 두 경기 다 한 골 정도는 책임을 져줄 수 있다. 통계적으로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또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게 지난 7월 22일에 레스터 시티랑 경기가 있었어요. 그게 토트넘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거든요. 그때 토트넘이 레스터를 가볍게 이기고 3대0이죠. 네, 3대0으로 이기고 저는 거기서 경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무슨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제 얼굴이 나오는데 옆에는 트로피가 4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 네, 그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올해 선수, 토트넘 올해 선수, 그리고 토트넘 올해의 골, 그리고 토트넘 주니어 팬, 어린이 팬들이 뽑은 올해 선수, 그리고 공식 서포터들이 뽑은 올해 선수, 사관왕. 싹쓸이 했네요. 네, 이거 정말 토트넘 팬들이 정말 사랑하는 선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더 타임스, 예. 거기에서도 토트넘에서 가장 잘했던 선수,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서 각 팀별로 이제 최우수 선수를 뽑는데 거기에도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럼요. 뭐 더 타임스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토트넘의 이번 시즌 뭐 MVP로 손흥민 선수를 꼽는데 정말 주저하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토트넘 하면 이제 바로 생각나는 그 에이스는 해리케인이었는데 네. 올 시즌만큼은 이제 해리케인의 그런 아성을 예, 손흥민 선수가 넘어서 정말 네. 팀의 에이스, 명실상부한 팀의 얼굴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평가가 있어요.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MVP로 꼽으면서 케인 선수가 올해 초에 부상으로 좀 많이 날려먹었거든요. 이제 그쵸. 사실 코로나 때문에 리그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케인 선수는 시즌 아웃이었어요. 네. 뭐 같은 맥락으로 손흥민 선수도 팔 부상 때문에 뭐 시즌 아웃이나 다름없었는데 케인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잘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6위라도 할 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가장 돋보이는 점은 전술적인 활용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전방에 세워도 되고 왼쪽에도 세워도 되고 그쵸. 양발을 쓰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세워도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수비적인 역할도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그런 진가를 알아보고 이렇게 상을 몰아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진짜. 정말 이게 1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걸 한 10개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0개도 뽑을 수 있고, 사실 웬만한 선수들은 탑5로 꼽아라 이러면은 선수생활 전체에서 탑5로 꼽아라 이렇게 네. 되는데, 아, 손흥민 선수는 지금 뭐 사실 1년도 아니에요. 이거 거의 그러니까. 8개월 11월부터 예. 네, 8개월 9개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 5개나 됩니다. 야.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대단한 선수예요. 네. 네, 우리나라 선수 유럽 통산 최다 골, 네. 그다음에 발롱도르 아시아 역대 최고 순위, 네. 시즌 베스트 골, 네. 텐텐, 네. 싹쓸이, 싹쓸이. 야, 이건 뭐 네,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주 이제 오프 시즌 되고 이제 뭐 경기가 쭉 이어지진 않지만 이제부터는 당분간 네. 또 그래도 또 이제 그 이적 시장이나 네. 뭐 아니면 이제 선수들 휴식 기간 동안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또 잘 준비하셔야겠어요. 네, 준비해야죠. 이제 뭐 사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뭐 이재성 선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또 뭐 제가 뭐 최근에도 황희찬 선수 출국 다녀왔거든요. 뭐 황희찬 선수에 대한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